안녕하세요, 영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어 공부 방법이나 포트폴리오 준비 방법, 지원 혜택 같이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나 이런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된 달디단 꿀팁들을 하나씩 공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번 영상의 주제부터 공개해보자면 바로 토익 문제집입니다. 자, 사실 외국어의 기본은 영어고 취준생에게 영어는 토익이잖아요. 기업에서 기본적으로 원하는 스펙이기도 해서 취준생들이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는데 책을 사려고 하는 순간 진짜 눈앞이 깜깜해져요. 문제집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대체 무슨 문제집을 사야 할까, 어떤 문제집이 잘 맞을까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번 취준 꿀팁에서는 실사용자들의 후기를 바탕으로 토익 문제집들의 장점, 단점,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영상에서 다룰 문제집들은 토익 공부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서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로 기본적으로는 리딩을 기준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가장 먼저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 문제집 1 리딩인데, 참고용으로 알려드리면 가장 최근 출시된 것을 이용하고 싶다면 1 대신 2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17,800원이에요. 기출 7회와 예상 문제 3회, 총 10회 분량으로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토익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만든 문제집이어서 그런지 문제집의 크기와 실제 토익 시험지의 크기가 비슷하고 문제집 안의 글자 크기와 글씨체, 각 문제들의 배치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동안 이미지적인 구성에서도 익숙해지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긴장하게 되더라도 페이지를 이렇게 한눈에 인식하는 게 가능해져요. 문제의 난이도는 실제 시험과 같거나 약간 쉬운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빈출 비중이 높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에 사용된 단어의 난이도 역시 무난해요. 토익 공부를 막 시작했거나 한 700에서 800점을 목표로 하는 취준생이 실전 시험에 적응하고 실력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득점을 원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공부해보고 싶은 취준생에게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동시에 문제집과 해설집이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해설집의 구성이 정말 깔끔해요. 긴 지문 내에 답이 위치한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들이 볼드체와 파란 글자 등으로 강조돼 있어서 알아보기가 편합니다. 어느 정도 색감이 들어간 글을 봤을 때 이해력이 오르는 분들이 특히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집은 신화공 토익 실전 모의고사 시즌2로 가격은 15,000원이고요. 총 8회 분량으로 문제집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책에는 6회만 수록되어 있고 나머지 2회는 PDF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용 문제집이기 때문에 LC와 RC가 함께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도 RC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가늠해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ETS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 리딩과 마찬가지로 실제 토익시험과 같거나 약간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책 크기는 크지 않아서 도서관이나 학교를 갈 때 들고 다니기 좋은데 확실히 책의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글자 크기도 좀 작아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문제집과 해설집이 한 권에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문제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문법 문제에 대한 풀이 정리가 자세하게 잘 돼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하게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잘 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용된 용법에 대한 정의부터 구조에 대한 기본 설명까지 전부 알려져요. 예를 들어서 이 문법에서는 A, B, C의 용법이 있는데 해당 문제에는 흔히 A가 자주 사용이 되고 B와 C는 이런 경우에 쓰인다 라고 인터넷 강의처럼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ETS 정기시험 기출문제집과 함께 대표적인 토익 문제집으로 꼽히는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1 리딩입니다. 가격은 11,900원이고 총 10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이하게 이 문제집은 17,900원을 주고 해설집을 따로 사야 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문제집의 크기는 앞에서 소개했던 신화공 토익 실전 모의고사 시즌2와 동일해요. 크지 않아서 굳이 백팩이 아니어도 넣어 다니기 편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은 만큼 문제집과 해설집을 모두 구입할 경우에 휴대하기에는 두께가 조금 부담스럽고 파트 7 지문 글자가 다른 문제집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아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극악이라고 표현한 분들도 있는데 그도 그럴 게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1단계부터가 실전 문제보다 어렵게 구성돼 있어요. 사용된 단어의 범위도 넓어서
실제 토익에서 빈출 비중이 높지 않은 단어들도 자주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면 새로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문제 구성은 물론 토익 시험에 출시되는 전반적인 유형을 접해본다는 느낌도 있지만 그보다 실전에서 시험자들을 한 번씩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틀릴 확률이 높은 난이도와 유형을 중심으로 이뤄진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토익 공부를 시작한 취준생보다는 토익 시험에 익숙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문법과 단어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같은 유형만 틀리는 분들이 고득점을 목표로 할 때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가 앞에서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는 11,900원짜리 문제집과 17,900원짜리 해설집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문제집에도 뒷부분에 해설지가 들어있긴 해요. 하지만 영어를 해석해 놓은 게 전부기 때문에 자세한 풀이를 보고 싶다면 따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최대 단점이자 최대 장점인데, 이게 왜 장점이냐 하면 설명이 구체적이고요. 모를 수 있는 또는 외워야 하는 단어가 문제별로 하단에 꼼꼼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동시에 파트 7의 경우에는 한국어 해석만 해설지에 담아놓은 다른 문제집들과 다르게 문제를 풀 때 실제로 봤던 영어 지문과 한국어 해석 지문을 한 페이지에 보여줘요. 자, 그래서 답에 대한 힌트가 실제 지문에서 영어로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눈에 비교해 볼 수가 있고, 해당 문제가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정보도 다른 문제집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문제집은 파고다 토익 실전 천재인데요. 가격은 17,000원으로 LC와 RC가 각각 5회분씩 수록돼 있어요. 문제집 크기는 실제 토익 시험지 크기와 같고요. 난이도는 실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께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토익 문법과 관련된 기본기를 이제 막 떼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려고 하는 분들이나 중간 수준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는 만족스러울 거예요. 해설집에 담겨있는 해설들이 간결해서 핵심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물론 문법적인 부분을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취준생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문제집의 장점 중 하나가 해설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집 안으로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무료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해설지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사실 문제를 풀고 나면 오답노트를 정리하잖아요. 특히 문법 문제들로 구성된 파트 5에서는 틀린 문제가 어떤 용법을 사용했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집들은 문제별로 용법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됐다고 해도 형용사면 형용사, 어휘면 어휘처럼 대표적인 한 가지만 알려줍니다. 반면에 파고다 토익 실전 천재 해설집에서는 동사 문제지만 어휘가 필요하고 접속사 문제지만 구조와 문법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알려줘요. 복합적인 유형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잦은지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번 취준 꿀팁에서는 토익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을 위해서 토익 문제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약 영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문제집과 관련해서 본인이 느꼈던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문제집이 있다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공유 부탁드리고요. 취업 준비와 관련해서 알고 싶은 팁들이 있다면 이것 역시 댓글에 남겨주세요. 달달한 꿀팁들을 들고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생활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